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현안 중 청년층 유출에 관한 고민이 깊습니다.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방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재의 환경에서 실효성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먼저 동두천의 인구 구성과 그 안에서 청년층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두천의 인구 구성은 노인 인구가 대략 20%에 육박한 초고령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감소 추이를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2010년 9만 7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2021년 9만 4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바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세대가 타도시로 가는 전출 추이가 잠시나마 생현동 센트레벨 등으로 일시적으로 좀 소강됐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관내로 전입된 인구를 보면 여유롭게 노년을 누리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베이비부모 세대와 직장 출퇴근 교통편이 양호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의 매력이 이끌린 20, 30대 대도시 청년 인구들로 나타내어지고 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동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줄었고 또 전입 인구는 늘다 보니까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실효성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전출되는 청년층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좀 교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청년의 문제는 결코 청년 세대에 국한되어 해결하려면 세대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정책의 연속성과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동두천 시의 인구 구성과 그 추이를 앞서서 언급했듯이 동두천은 기존 노인 인구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새로운 노인 인구의 유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청년의 미래는 그 도시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을 먼저 명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동두천시는 지금도 노인 친화적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단순한 생물학적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초사회시설에 대한 배려가 집중되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층은 잠재적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노인 세대는 자립과 돌봄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과 예산으로 같은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의 기본적 문제를 함께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 중앙정부의 해당 예산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 등틀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비전과 고민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도시가 살아나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지금껏 청년이 희생으로만 도시를 지탱하라는 식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어쩌면 무책임한 행정일 수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어요. 예,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또 어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상황 어떻습니까? 저 역시 사실 저번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그 청년 지원센터, 활동 지원센터를 이제 했지요. 근데 아쉽게도 사실상 동두천시는 그 청년 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보류된 상태예요. 또한 이제 저 역시도 약간 마음이 좀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센터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기초적인 활동이 무리일 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민간 주도적인 센터 운영과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센터가 있다고 해서 늘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 사업 예산을 대정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작업에 투자하고 관련 사업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해당 지자체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깊은 연구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같이 인위적이고 틀에 박힌 사고에 나오는 공모사업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은 결국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의 악순환에 빼돼의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주의와 공모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정책 사업 발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진화 비전 전략의 일환으로 그 방향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